오늘은 지혜의 기술 책을 낭독해 드립니다. 허물없는 친구에게도 가릴 게 있다. 친구와 교분을 나눌 때에는 언젠가 크게 싸우고 가장 상대하기 힘든 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 두라.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이권을 위해 서로 소송을 벌이는 세상에서 우정이 깨져 적이 되는 일은 흔하다. 그즉 우정은 변치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약점을 몽땅 털어놓지 마라. 약점을 공유하면 결속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밀월 관계가 끝나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친구가 냉혹한 적이 되었을 때는 단호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아량도 품고 있어야 한다. 용서와 관용은 화해의 지름길이다. 한때 소중했던 사람에 대한 복수는 후련함과 만족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오히려 심한 자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임을 잊지 마라. 너무 가까우면 실수할 수 있다. 존경과 애정은 양립하지 않는다. 존경받고 싶다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애정은 일종의 속박이며 증오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앗아간다. 애정과 존경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아 서로 융합하지 못한다. 존경이 경외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애정은 친밀함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친숙한 관계로 서로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존경스런 마음이 사라지기 쉽다. 인간관계에서 사랑하고 조화만 하기보다는 서로 공경하고 공경받는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사랑법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급한 사람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위신이 떨어지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화난 상태로 남들을 헐뜯고 욕함으로써 남의 체면까지 구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이 모두 맞다며 화를 내면서 상대를 귀찮게 하기도 한다. 게다가 무슨 일이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무언가 이유를 붙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다. 자신은 할 줄 아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남에 대한 험담은 끝이 없다. 무턱대고 짜증부터 내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위험 속으로 남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말조심. 상대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생기는 손해와 입을 굳게 다물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은 되도록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재주껏 입을 다물게 하라. 만일 상대가 비밀을 공개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 취해야 할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에게 위험을 불러들이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혹시라도 비밀 누설에 따라 뒤통수를 맞는 일 따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 자세. 자신의 의도를 훤히 드러내지 마라. 언제나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감춰야 할 생각조차 드러내곤 한다. 그보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아보려 떠보다가 제풀에 지쳐 속내를 털어놓을 것이다. 언제나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든다. 자신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내지는 마라.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야 할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일단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나면 입장을 바꾸기도 어렵고 비판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미리 공개했던 계획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신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베일에 가려진 듯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녀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리면서도 자신의 생각은 전부 헤아릴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아무도 지혜로운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다닌다면 기대하고 바랄 여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그만큼 실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동일 뿐이다. 남들에게 적절한 환상을 심어주면 좋은 평판과 높은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인가?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겉봉이 뜯어져 버린 편지와 같다. 맘만 먹으면 누구든 들키지 않고 비밀을 캐낼 수 있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에 비해 생각이 깊은 사람은 바닥이 깊은 우물과 같아 돌을 떨어뜨려도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지혜로움의 표지이며 침묵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다. 마음 한구석에 모든 비밀을 깊이 묻어두는 사람은 참다운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화려한 수사로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그럴 때 먹잇감이 될 만한 재료를 준비해 던져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처신이다. 별 볼 일 없는 것을 조심스럽게 내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마라. 적당한 거리 관계를 유지하라. 소탈하고 격의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넉넉함을 과시하는 일이며 흉금을 털어놓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진실됨을 드러내 보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남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장점을 잃게 된다. 별이 아름다운 까닭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존경과 위엄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 대등하거나 또는 서로를 얕잡아 보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은 친숙함 뿐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길가에 구르는 돌을 두고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감추고 싶은 결점까지 노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라. 뛰어난 사람에게는 한 수 접어주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탁월함을 보여줌으로써 단단한 보호막을 둘러라.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호의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냥 거만을 떤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손상시킬 뿐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세상은 당신 혼자가 아니다. 혼자만 고상한 채 하지 말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라. 애꿎들만 사는 나라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 취급을 당하는 법이다. 주위 사람이 어리석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도 어리숙한 채 하며 사는 게 현명한 태도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혜가 있어도 없는 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신의 견줄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어 남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야만인처럼 자연 속에 숨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남들과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을 남들과 기꺼이 나누어라. 자기가 최고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고 성공 또한 요원해진다. 예의.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비판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받았지. 결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를 통해 친구를 얻지 적을 만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아무데서나 늘어놓지 말라. 그런다고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히거나 악당이 착해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불평을 듣는 사람이 혹시 내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쓸데없이 오해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투덜대기 좋아하다가는 도움이나 위안 대신 남들의 차가운 시선만을 받게 되는 법이다. 불평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하라. 또한 예의 바른 태도로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칭찬을 앞세워라. 칭찬이 불평보다 훨씬 쉽게 남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다. 필자는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라. 이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말조심에 대한 것은 법륜스님의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기술 책을 낭독해 드립니다. 허물없는 친구에게도 가릴 게 있다. 친구와 교분을 나눌 때에는 언젠가 크게 싸우고 가장 상대하기 힘든 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 두라.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이권을 위해 서로 소송을 벌이는 세상에서 우정이 깨져 적이 되는 일은 흔하다. 그즉 우정은 변치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약점을 몽땅 털어놓지 마라. 약점을 공유하면 결속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밀월 관계가 끝나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친구가 냉혹한 적이 되었을 때는 단호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아량도 품고 있어야 한다. 용서와 관용은 화해의 지름길이다. 한때 소중했던 사람에 대한 복수는 후련함과 만족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오히려 심한 자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임을 잊지 마라. 너무 가까우면 실수할 수 있다. 존경과 애정은 양립하지 않는다. 존경받고 싶다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 애정은 일종의 속박이며 증오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앗아간다. 애정과 존경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아 서로 융합하지 못한다. 존경이 경외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애정은 친밀함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친숙한 관계로 서로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존경스런 마음이 사라지기 쉽다. 인간관계에서 사랑하고 조화만 하기보다는 서로 공경하고 공경받는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사랑법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급한 사람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위신이 떨어지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화난 상태로 남들을 헐뜯고 욕함으로써 남의 체면까지 구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이 모두 맞다며 화를 내면서 상대를 귀찮게 하기도 한다. 게다가 무슨 일이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무언가 이유를 붙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다. 자신은 할 줄 아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도 남에 대한 험담은 끝이 없다. 무턱대고 짜증부터 내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위험 속으로 남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말조심. 상대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생기는 손해와 입을 굳게 다물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은 되도록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재주껏 입을 다물게 하라. 만일 상대가 비밀을 공개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 취해야 할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에게 위험을 불러들이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혹시라도 비밀 누설에 따라 뒤통수를 맞는 일 따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 자세. 자신의 의도를 훤히 드러내지 마라. 언제나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감춰야 할 생각조차 드러내곤 한다. 그보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아보려 떠보다가 제풀에 지쳐 속내를 털어놓을 것이다. 언제나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든다. 자신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내지는 마라.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야 할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일단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나면 입장을 바꾸기도 어렵고 비판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미리 공개했던 계획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신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베일에 가려진 듯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녀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리면서도 자신의 생각은 전부 헤아릴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아무도 지혜로운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다닌다면 기대하고 바랄 여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그만큼 실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동일 뿐이다. 남들에게 적절한 환상을 심어주면 좋은 평판과 높은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인가?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겉봉이 뜯어져 버린 편지와 같다. 맘만 먹으면 누구든 들키지 않고 비밀을 캐낼 수 있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에 비해 생각이 깊은 사람은 바닥이 깊은 우물과 같아 돌을 떨어뜨려도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말수가 적다는 것은 지혜로움의 표지이며 침묵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다. 마음 한구석에 모든 비밀을 깊이 묻어두는 사람은 참다운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화려한 수사로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그럴 때 먹잇감이 될 만한 재료를 준비해 던져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처신이다. 별 볼 일 없는 것을 조심스럽게 내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마라. 적당한 거리 관계를 유지하라. 소탈하고 격에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넉넉함을 과시하는 일이며 흉금을 털어놓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진실됨을 드러내 보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남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장점을 잃게 된다. 별이 아름다운 까닭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존경과 위엄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 대등하거나 또는 서로를 얕잡아 보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은 친숙함 뿐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길가에 구르는 돌을 두고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감추고 싶은 결점까지 노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라. 뛰어난 사람에게는 한 수 접어주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탁월함을 보여줌으로써 단단한 보호막을 둘러라.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호의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냐 거만을 떤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손상시킬 뿐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세상은 당신 혼자가 아니다. 혼자만 고상한 채 하지 말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라. 애꿎들만 사는 나라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 취급을 당하는 법이다. 주위 사람이 어리석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도 어리숙한 채 하며 사는 게 현명한 태도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혜가 있어도 없는 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신의 견줄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어 남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야만인처럼 자연 속에 숨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남들과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을 남들과 기꺼이 나누어라. 자기가 최고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고 성공 또한 요원해진다. 예의.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비판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받았지. 결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를 통해 친구를 얻지 적을 만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아무데서나 늘어놓지 말라. 그런다고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히거나 악당이 착해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불평을 듣는 사람이 혹시 내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쓸데없이 오해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투덜대기 좋아하다가는 도움이나 위안 대신 남들의 차가운 시선만을 받게 되는 법이다. 불평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하라. 또한 예의 바른 태도로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칭찬을 앞세워라. 칭찬이 불평보다 훨씬 쉽게 남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다. 필자는 누구와도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마라. 이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말조심에 대한 것은 법륜스님의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